2022년 7월 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근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게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건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맞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샬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 무섭죠? 죽음을 준비합시다. 장로님, 죽음을 준비했습니까? 준비하고 살았습니까? 한다고 하지 말고 머리 뒤 끝을 봐요. 네.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야 뭐 이제 사실 만큼 사셨고 뭐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문제죠. 제가 이 죽음을 준비합시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잡은 이유는 특별히 요즘 또 우리 마을도 보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도 50대, 60대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나이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도 중요하지만 죽기 전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후회 없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를 잘 결정해라. 거의 인생은 늘 선택합니다. 인생은 뭔가를 늘 선택하고 살죠. 오늘 통영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야 오늘 통영 갈까 말까 선택해야 돼.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선택해야 돼. 늘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불교를 선택하느냐 기독교를 선택하느냐 내가 교회를 갈 것인가 절에 갈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미래도 바뀝니다. 우리 미래는 내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 미역 양식 하잖아요. 미역 양식도 지금 준비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답도 준비해야 되고 줄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10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떻게 될까? 요즘 굉장히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강을 느끼는 게 아니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 호두마을에 오니까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데 여기는 시간이 멈춰진 것 같아요. 굉장히 평안하고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고 좀 뭔가 이 세상에서 저 도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여기 오면 도시 생활이 좀 바쁘잖아요. 늘 바쁘고 뭘 해야 되고 스케줄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지만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안하면 여러분은 보험 들죠. 보험. 어제 그 방송 들어보니까 무슨 보험입니까? 태풍 보험? 집 무슨 보험 든다고 그러던데 우리가 이 보험을 왜 드냐면은 불안해서 그래요.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장례 보험 이런 거 들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장례 치러줄 사람이 돈이 많이 들 텐데 내가 지금부터 돈을 많이 좀 적금을 넣어놨다가 그 사람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겠다. 이런 거. 불안한 거. 노후 준비. 왜 합니까?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돈을 모아놔야 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많이 겪고 살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매일 잊고 살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걸 까먹고 살아요. 매일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절대 못 짓습니다.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오늘 하루라도 죄 안 짓고 살아야 돼.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죽는다는 걸 자꾸 까먹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겠어. 내가 모레 죽겠어. 올해는 살겠지. 죽음은 누구한테나 다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니. 땅에 쏟아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죽음도 그렇습니다. 땅에 쏟아진 물하고 똑같아요. 죽음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죽음 뒤에 올 세상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잘 아세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마지막 때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의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사람이 좋아하는 게 몇 가지 나옵니까? 사람이 사랑하는 게 나오죠?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심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먼저 챙겨야 돼. 내가 먼저 가지고 남은 거 남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며. 돈 있어야 되지. 돈 없으면 안 되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랑하며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님께 감사함이 없어요. 또 거룩하지 않습니다. 또 무정합니다. 원통한 사람들을 보면 놀려요. 그 원통함을 같이 아파하고 풀어줄 생각을 안 하고 또 죄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죄를 막 덮으시오. 모함을 해요. 절제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나워. 너무 사람이 사나워.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쁜 것만 찾아다녀. 그리고 배신해요. 조급해요. 자만해요. 그리고 노는 거 좋아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걸 무엇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에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지막, 우리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납게 되고 막 나쁜 것만 쫓아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온다고요? 주님이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부활한대요. 부활. 그러나 악하게 산 사람은 다시 심판을 받는다는. 다시 심판을 받아서 부활을 하긴 하지만 생명으로 부활을 하진 않아요. 뭘로 부활을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우리 미래에 어떤 게 우리에게 찾아올지를 한번 알아보자고. 그걸 알아보고 우리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첫째, 천국은 있다 없다? 아멘. 대답이 선뜻 안 나오네. 장로님, 천국 있어요 없어요? 어? 오, 참 큰일 났네. 천국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고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뭡니까? 천국, 천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천국은 있다! 그래서. 증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환자들, 병자들을 고친 게 아니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천국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전에 뭘 했다고요? 뭘 전파했다고요? 천국 복음부터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부터 고친 게 아닙니다. 천국 복음부터 전파를 했어요. 천국 복음을 믿는 자를 고쳤어요. 예수님이 항상 환자들을 고칠 때, 병자들을 고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서 그게 뭐냐면은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냥 야 일로 와 고쳐줄게 후닥닥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어디가 아픕니다 하고 오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물어봤어요. 그럼 그 환자가 예 주님 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뭘 특별하게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고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무슨 뭐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문둥병을 고치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잘못 알고. 자기 믿음이 자기를 고쳤다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고쳐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병이 오면 막 100일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막 하늘에 막 운을 땡겨가지고 이거 고쳐 이게 아니고 나한테 병이 생기면 예수님한테 물어봐. 예수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예, 낫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걸로 낫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어디를 간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뭐 준비하러 간다고? 아,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예수님이 가셨다면. 할렐루야. 야, 우리가 갈 곳은 저기 부동산이 다 있어. 천국 부동산. 예수님이 다 땅값 제일 좋은 데다가 마련해놨다니까. 우리가 있을 곳. 믿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 두드려라 그러면 줄 것이요. 두드리지 않으면 못 얻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 사역의 키포인트,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야 천국 있다 회개해라 이랬어요. 다른 말 안 했다니까.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천국은 가난과 질병이 없어요.
염려와 근심도 없습니다. 죄와 사망도 없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야, 천국을 가면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준답니다. 누가? 하나님. 다시는 사망이 없답니다. 죽음이란 게 없어요. 다시는 아파서 슬퍼서 외로워서 괴로워서 우는 일이 없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처음 것들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원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 더 중요한 사실은 천국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러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에 가면 빛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예배도 안 드린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천국 자체가 예배의 장소예요. 예배의 거리가. 그리고 천국에는 빛이 필요 없답니다. 하나님이 빛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과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후라시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밤도 없고 거기는 밤과 낮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스럽게 한다는 말인데 그거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러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천국을 우리한테 주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으로 인해 장차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가려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행 연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야, 천국 가면 어떻게 사는 줄 아니? 하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한 여행 연습하는 곳입니다.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막 서로 싸우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다? 서로 사랑하는 곳이다. 가장 간단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장 낮은 자가 되라 그러죠? 천국도 그러면 낮은 자가 되잖아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뭐 서울대 하버드대 나오고 그래야 뭐 리드가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반대랍니다. 천국은 믿음이 신실한 자, 그 자가 리듬. 그래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데 천국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답니다. 마음에 있다는 말이 방금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시시해. 그러면 뭐 믿으면 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뭐 그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냐? 기독교는 시시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를 더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천국 소망을 모시는 사람들이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하세요? 지옥이 가봤습니까 혹시? 아 가보긴 했어요. 가보진 않았어요. 아 그냥 믿는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 지옥이 있겠어 설마. 지옥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 불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라가라 그랬죠. 라가. 이 라가라고 상대방한테 라가라고 말하면 이게 이 당시의 말이거든요. 요즘 말로 치면 뭐냐면은 상대방한테 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요. 물론 이거보다 더 심한 욕이에요. 내가 지금 가장 낮은 단계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설마 우리를 지옥에 보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공의로운 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나쁜 짓만 하고 살던 사람이 죽기 1초 전에 막 예수님 딱 믿고 천국 갔다? 무슨 그런 법이 다 있어. 그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지.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나쁜 짓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산 사람하고 같이 동시에 죽었어요. 뭐 하나님이 둘 다 천국 데리고 간다? 너무 억울하잖아.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공의로우신 분이야.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는 분, 그분을 두려워하랍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집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상벌의 경계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지옥에 보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넣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어두운 구덩이에, 지옥을 어두운 구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밤길에 보면 어두운데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가로등도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어둡다는 말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덩이라 그러잖아요. 구덩인데 끝이 없어. 그걸 무저갱이라 그래요. 어릴 때 꿈꿀 때 보면은 막 끝도 한도 없이 막 떨어지는 꿈 하고 싶죠. 그 키 크는 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곳이 무저갱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가면 큰일 납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마귀와 사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사자들이 그곳에 간다고 돼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영원한 불, 바깥 어두운 곳, 영원한 불,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곳.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잘 말씀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뭐라고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 소금치듯 한대요, 사람한테.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지옥에 가면 영원히 이를 간대요. 울면서. 영원히 이를 간 이를. 부득부득. 내가 살 때 교회 열심히 다닐걸. 예배 열심히 드릴걸. 이웃을 사랑할걸. 걸걸걸 하면서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간다고. 그러나 이미 늦습니다. 지옥에는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 서울이란 말이 지옥이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은 지옥을 서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옥은 또 영원한 사망만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마가복음 9장 45절입니다.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다리를 잘라버리랍니다. 차라리 지옥 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살면서 내가 죄를 지을 때 가서는 안 될 곳에 가. 저거 내가 가면 안 돼. 근데 저기로 나를 인도하는 놈이 내 지체 중에 누구예요? 두 다리잖아요. 이 두 다리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절로. 저기로 끌고 가는 이 두 다리를 잘라버리라. 그 정도로 지옥이 무섭다는 겁니다.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대요. 두 발을 멀쩡하게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왜 우는지 아십니까? 저 딸아. 젖을 안 주다는 울어요. 때를 쓰고 웁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미워합니다. 본능적으로 미워해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어. 야, 너 태어날 때 미워해야 돼. 안 가르쳤어, 아무도. 그리고 막 때려요. 아무도 때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어요. 크든 작든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슨 로마서 6장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슨 할렐루야. 잘하시는 집사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 그냥 이대로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야죠. 지옥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있어요. 천국 갈 준비됐습니까? 네. 갈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얼굴을 딱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부자는 지금 혀에다가 물 좀 찍어달라서 지옥에 있어. 지옥에 간 부자가 간곡히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혀를 선언하게 하소서. 내가 이 물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옥이 이런 데입니다. 손가락 끝에 물만 한 방울 찍어서 저기 달래. 그 정도 괴롭다는. 예수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그런 정도 해줄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전도해달라고 그래요. 전도. 27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가보니까 알겠거든. 그러니까 빨리 자기 집에 가서 전도해달라는 거. 우리 형제들은 지옥에 오면 안 됩니다. 나 혼자로 좋게요. 지금 천국 증언하고 있는데 복권보다 보여서 교회 나오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안 낫고 또 증언하고 있는데 그래도 말 안 들어. 말을 아무나 다 들으면 이 교회 까차버리게요. 장로님 그거는 우리는
아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 다음에 고쳤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을이나 어디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다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세상이 믿는 자, 안 믿는 자. 그렇죠. 어. 천국이 좋으면 지옥이 안 좋고 지옥이 안 좋으면 좋은 데가 있고 그런 걸 이 세상도 그렇고 후세도 그렇고 그랬는 모양. 천국과 지옥이 있기는 있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희미하게 알아요. 희미하게 알아요. 응.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 희미하게 알아.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부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극락으로 갑니다. 이거는 저기 저 선임들이 할 일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이고 뭐 예수님을 믿든지 뭐 부처를 믿든지 뭐 어디 가든 가든지 이래 버리면 안 된다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이 예수. 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말씀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의 진리를 전할 때 항상 뭐가 따라와? 핍박이 따라와요. 항상 박해가 따라와. 항상 욕을 먹어. 니나 잘해라 그러고 니나 천국 가세요 그러고. 기독교는 그래도 전해야 돼. 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재판받잖아요. 네가 뭔데 천국이 있다? 네 가봤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던 천국하고 다른 천국을 얘기하니까 죽여버린 겁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쉬워요.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아멘. 회개.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았습니까? 나밖에 몰랐습니까?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거 내려놓으면 돼요. 아멘.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무슨 말입니까? 고칠 개짜잖아, 개짜가. 돌이킬 회, 고칠 개. 돌이키고 고치잖아, 회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을 돌이키고 고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사는 거. 그렇게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부터 믿고 회개한다? 하, 순서가 틀려버렸네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고 이 교회에 누가 발을 들이는 순간 그 사람한테 가장 먼저 임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의 성경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 사람이 대학 교수든 간에 뭐 대학 총장이든 간에 대통령이든 간에 다 필요 없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똑같아. 다 죄인이야.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죄인한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도 안 하고 뭘 믿으면 뭐 천국 갑니까? 아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뭐 천국 가겠지. 어린 마음인지도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먹보다 금을지라도 주님 용서해 준답니다. 세상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천국 가야 돼. 내 심장을 팔아서라도 천국 가야 돼. 지옥에 가면 안 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무화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밭에다 숨겨놓고 아무한테도 안 팔아.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내일 저녁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빨리 결단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를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죠. 의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 예수를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입으로 시인해라. 입으로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마음이 움쩍하고 외로울 때, 우울할 때 나를 괴롭히는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쓱 물러가라. 이렇게 뱉어요. 입으로 뱉어버려. 그러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던 먹구름이 싹 떠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 번만 한다? 아니요. 자꾸 기분이 이상한 기분이 들 때마다 하세요. 오늘 믿으면 천국은 오늘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리고 선물도 받습니다. 성령까지 받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한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서 천국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 누리고 수지 만든 장사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 주기 원합니다. 천국을 주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우리 읽고 3절 요한복음 3장 너무 잘 알죠 우리? 이거 외우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천국 갑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삽시다. 아멘. 그래야 천국 오늘 하루를 천국으로 사는 여러분 내일 하루도 천국으로 사세요. 아멘.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려면 뭘 봐야 된다? 말씀을 봐야 돼. 습관이 돼야 돼. 우리 집사님 뒤에서 웃지 말고 집사님도 그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거부터 찾아야 돼. 이거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천국이 싫으면 새벽 기도를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천국 갈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